아니고 어디지? 북한산. 맞네요. 오늘 동호회 모임 써가지고 왔는데 좀 늦었는데 여기 동호회는 시간을 굉장히 칼로 지키는 동호회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늦었는데 다 올라가셨네. 네, 요즘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고 북한산은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건 뭐지? 형이네. 자, 이곳은 북한산의 도손사라는 코스인데 지금 한번 이제 가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어, 노래도 나오고. 물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 좀 수량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많네요. 아, 여기 북한산 계곡의 한 웅덩인데 물이 엄청 깊어요. 고기는 안 보이네. 얼음은 다 녹은 것 같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엄청나네. 왠지 연륜이 느껴지는 가게입니다. 자, 여기는 도손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는 절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쪽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 사람들이 이리로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청계산하고는 좀 느낌이 엄청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하고, 원래 겨울에도 파릇파릇한 건가? 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나중에 DSR 한번 가지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꽃 피면. 여기 경치가 좋네요. 계곡도 물도 엄청 맑고. 아, 벌써 숨이 차오릅니다. 요즘에 운동을 너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제 산은 이제 그만 가고 이제 낚시를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가야 되나 모르겠네. 다음 주에 아마 양양 쪽으로 낚시를 갈 것 같아요. 속초에서 지금 일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글로 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이제 여기 도손사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차들이 엄청 많네. 아, 힘드네요, 어깨. 올라오는 길이 뭐 이렇게 막다르거나 하진 않고 그냥 꾸준히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온 길이고요. 옆에가 이제 절인 것 같아요. 그럼 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백운대는 2.1km. 아, 지친다. 체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네. 여기가 이제 절 입구인 것 같은데, 절 초입의 한문으로 삼각산도선사라고 돼 있네요. 아, 차가 엄청 많네. 아, 다음에 올 때는 이 차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안 되겠어요. 건강하려고 산을 오르는데 옆에서 매연 먹고 이쪽 길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보시면은 모든 이제 한국 절 초입에는 이게 4,000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4,000왕 이런 상징적인 이런 동상들이 있어요. 한번 올라갈게요. 저거는 달마인가? 아닌데? 칠복신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그 돌탑들이 있는데, 이 돌탑들은 이 절의 그 스님들 사리가 보통 공안이 되어 있거나,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보통 이 절 주지신 스님이나 스님들 아니면 이제 법력이 조금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사리가 보호가 되어 있는 탑이에요. 차가 엄청 많네요. 자, 이제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지장보살이라고 하시네요. 지장보살은 그 신 중에 신인데, 그 육도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어떤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선택한 그런 이제 부처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 중에 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절 왔고요. 절이 굉장히 크네요. 작은 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크네. 집 근처에 보은사보다 큰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이런 절 올라오고 그러면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산 속에. 어렸을 때 와봤었던 것 같은 기억도 좀 있고. 아, 멋있다. 산 아래 절이라. 네, 일요일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너 정금 산다며. 그러니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아니라도 저기 뭐야. 저기 아주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암벽산 밑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영험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복신 같은데 포대회상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법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사람 많다. 향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전에 중국에 그 뭐지 영은사라는 절을 갔었는데 그 이제 연전이 돌로 이제 다 깎아가지고 만든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르고 오르고 계속 올라야 되는 절이 있었는데 그 거기 가면은 부처님 그 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귀 길이만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신에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제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중국 가시게 되면은 영원사라는 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은 이제 법당 뒤쪽에 있는 곳인데 탑이 굉장히 큰 게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탑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신기한 나무가 있네요. 오, 이 나무가 신기해. 살아있는 나무 같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부처님들도 계시고 부처님이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소원을 빈 사람들 염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는 복전함 대중만주. 아기가 놀러 왔네. 아기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촬영을 하러 와야 되겠네요. 뭔가 묘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awesome.